분이에요. 예. 때론 엄마 같은 분입니다. 엄마죠? 이정섭 씨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굉장히 영하게 입고 오셨어요. 빛이 룩이에요? 예. 아, 좋아요. 이런 저기 다 없습니다. 그 의상들은 어떻게 사모님이 골라주시나요? 아니면 아, 우리 애엄마는 뭐 그렇지가 못해요. 큰딸이 큰딸이 저희 아빠 늙는 게 싫어서 그런지 세 바퀴 나간다 그러면 또 시장 새로 갔다 오대요. 시장. 이거 어떻게 한번 입어보고 입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시장 아닙니다. 시장을. 네. 시장을. 아니, 이정섭 씨가 늘 한결같아서 저희가 사실 나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 김학래 씨가 네. 나이 때문에 실수하실 뻔했다고요? 아, 옛날에요.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내 나이 또래인 줄 알았어요. 예. 복도에서 마주치면 허이!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예. 김학래 씨가. 예, 근데 좀 찝찝해요, 이게. 그게 나중에 혹시 실례하지만 몇 살이세요? 그러는데 저보다 10년이나 많은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예, 한 10년. 제 띠동갑이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선영녀 선생님하고 약간 연배가 조금 비슷. 용녀 선생님보다 오빠시죠? 내가 아니에요. 누나지. 어? 거봐요. 아, 누나세요? 누나시라니까. 아, 이제 선우영녀 씨하고 저하고 64학번 똑같고, 저는 7살이라 개띠고, 선우영녀 씨는 닭띠예요. 아, 네.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그럼 서로 뭐라고 부르세요? 용녀 누나? 그냥 용녀 씨라고 그러지. 용녀 씨. 아, 그런 식으로. 말 나온 김에 누나 한번 불러봐. 무슨 누나라 그래? 아니 아니야. 맘 먹고 자랐으면 맘 먹고 자라는 거지 무슨 같은 학년의 누나냐.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이제 와서. 방송에서 방송에 아니,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정치인 얘기하면 못하지만 김을동 씨. 네. 또 손숙 씨. 네. 그분들은 나보다 1년 위에요. 그리고 62년도 연극 경연대 만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누나 그러기보다는 언니 그래. 언니. 언니 안 되는데요. 언니 안 되는데요. 누나 그러면 그이들이 날 징그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그러면 그이들도 나한테 형 그러면 되죠. 누이. 형 그러면 누이. 예. 그렇지. 아니 세 바퀴 식구들 보면 진짜 동안이 많아요. 지선 씨 몇 살이에요? 마흔둘이요. 마흔둘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경씨 씨가 마흔? 제가 마흔일곱. 일곱으로 안 보여요. 동안이에요. 동안입니다. 지상열 씨가 마흔? 자식 없이 마흔세 살이에요. 자식 없이 마흔세. 아 여기서 동안이 꺾이네요. 자식 없이 마흔세 꺾이나요? 이은재 씨 몇 살? 동안이에요, 문주란 씨. 아, 문주란 씨 몇 살이세요? 네. 왜 물어요, 그런 거? 띵띵 하면 잘 알아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혼자? 혼자서 저러신 거 보니까 잼잼인가요, 잼잼? 김도균 씨는 동안 어떤 분이랑 친구시죠? 이왕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아, 뭐, 네, 임재범. 임재범. 임재범 씨? 예. 그럼 많이 들어보이시네요. 그러면 예. 몇 살인데? 지금 몇 치신데? 그건 49입니다. 동안이시다. 동안이시다. 동안이시면 저랑 동갑이세요. 어머, 이경희 씨 친구예요? 예. 자, 반갑다 친구야. 비슷한데. 어, 안녕. 예. 봤나 봐요. 어우, 아, 어떻게 머리카락 이렇게 나처럼 있니? 좋은 친구 생기셨네요. 예. 아니 근데 배우를 처음 시작하신 게 중학교 때부터시네요. 다시 한 번. 중학교 때부터 배우를. 귀는 아 예. 연극이요? 남학교에서 연극을 하니까 여역이 있는데 여역이 필요하잖아요. 고3 때까지 네 번을 했어요. 맨 처음 하신 게 그 한여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유태인 상점의 한여인데 15살 때 19살 먹은 처녀 역했습니다. 그 혹시 그 대사 기억나세요? 아, 기억하시지. 아, 뭐 그럼 그때 몇 달을 두고 연습했는데 그걸 잊어먹으면. 어머, 그게 아직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맡았던 역할. 나팔, 제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나요? 불쌍한 아버지를 혼자 두고 꼭 떠나야 되나요? 하고 애인한테 대든 적이 있어요. 나팔 걸 다 시킨다고 했어. 시키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약간 말투가 여성스러우셔서 부부 싸움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 몰라요? 한번 지금 그 식당을 안 하시지만 그 식당 할 때 낮에 그 근처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점심을 오랜만에 정서병님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혼자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싸움이 난 거야. 이미. 그 이제 올라가시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딱 빗자루 들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 식당에. 네, 이정섭 씨가. 딱 뒤.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내려오지 마. 식당 일은 나 혼자 할 거야. 선생님, 죄송한데 그때 저기 저희한테 고무줄 고무줄 놀이 많이 화제가 좀 돼서 고무줄 놀이 고무줄 놀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 그걸 뭘 또 하네. 박수 주세요. 이 높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해야지 이 정도도 안 되면 안 되지. 노래하면서 그냥 요게 박사가 간단하니까 정이월 할까? 정이월? 정이월 다가오고 돌아오면은 그리고 쉬운 거 있다 이거 고드르 이렇게 어려워요. 이랬더니 아니, 맨발 벗고 해야 돼. 그래. 맨발 벗고 해야 돼. 진짜 고드르 안으로 감고 이렇게 했다가 고드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또 풀려요. 고드르 이렇게 좀 높여요. 높여요? 이렇게 높이면 아,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다음에 넘어오면 돼. 그래. 맞아. 예. 이렇게 나면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재밌어요. 그렇지. 밟는 거. 뒷밟기. 이거 뒷밟기. 할지 아세요? 높이 하면은 더 높이. 더 높이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안문숙 씨하고 문준하 씨는 왜 고무줄 전혀 못하세요? 아 저는 구슬치기를 했어요. 네?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요. 문준하 씨는? 안 했습니다. 아 한 번도? 고무줄 같은 걸 안 하고 네. 딱지치기 하고. 근데 제기 차고. 제기 차셨어요? 제기 차. 제기 차기.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했네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지금 조금 전에 그 이정수 씨처럼 라팔 내가 뭘 잘못했어. 만약에 저를 시켜놨으면 난 나파, 내 뭐 잘못했는데? 니 왜 가는데? 그분이 완전 반대세요. 완전 반대. 반대요. 라파엘을 또 나파이라고.